게시된 배우들의 수상 소감이 연기의 일부분이라는 뉘앙스의 트위터를 남겨 논란이 된 SBS 김성준 앵커가 배우 정여원과 유아인에게 사과했다. 2일 김성준 앵커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의 글을 게시했다. 김성준 앵커는 정여원의 팬이다. 정여원의 자연스러우면서 독특한 연기 스타일로 미뤄 수상 소감도 남다를 거라 기대했다라며 성폭행 피해자들을 보듬는 수상 소감은 인상적이었으나 다만 이왕 그렇게 할 거면 군더더기 인사말 빼고 좀 더 완성된 입장을 내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썼다. 또 제기대가 컸기 때문에 아쉬움이 지워지지 않았던 모양이다라며 잘한 걸 칭찬하는 데는 인색한 반면 개인적인 아쉬움을 자제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불명확하게 언급한 점은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유아인이 자신의 트윗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성준 앵커는 100% 공감한다라며 작품을 만들면서 느꼈던 소감, 동료 배우들과의 에피소드, 시청자 반응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진솔하고 인상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유아인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또 좋아하는 배우의 언행에 대해 호감을 표시했다가 역으로 비난을 받으니 당황스럽다라며 새해 목표는 소통에 대해 좀 더 실질적 공부를 해보자는 거였는데 불과 이틀 만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다고 전했다. 김성준 앵커는 끝부분에 정여원 씨와 유아인 씨 팬으로서 관심도 계속 이어가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준 앵커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연기대상 시상식에서도 2년 전 유아인에 느끼하면서 소름 돋는 수상 소감은 없었다고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성준 앵커는 배우 정여원의 수상 소감을 언급하며 정여원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아니었다. 왜 수많은 훌륭한 연기자들이 연말 시상식 무대에만 올라서면 연기를 못하는 걸까? 라고 썼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이후 유아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상 소감은 연극이 아니다. 시청자와 창작자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소중한 순간이라고 그의 트윗을 지적했다. 아래는 이날 김성준 앵커가 공개한 사과문 전문이다. 불과 하루 만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 두 분에게 상처를 입힌 시청자가 사과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어제 이번 연기대상 시상식에서도 2년 전 유아인에 느끼하면서도 소름 돋는 수상 소감은 없었네. 정여원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생각보다 아니었다. 왜 수많은 훌륭한 연기자들이 연말 시상식 무대에만 서면 연기를 못할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여원 씨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수상 소감을 밝혀서 오히려 돋보였는데 무슨 소리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정여원 씨의 팬입니다. 지금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서 당신 정여원 팬인데 왜 그랬어? 라는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여원 씨의 자연스러우면서 독특한 연기 스타일로 미뤄 수상 소감도 남다를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을 보듬는 수상 소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칭찬을 받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박수도 보냈습니다. 다만 이왕 그렇게 할 거면 군더더기 인사말 빼고 좀 더 완성된 입장을 내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연기자라면 감독, 동료 배우, 소속사 사장, 스태프, 친지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울먹이는 것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정여원 씨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해냈지만 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아쉬움이 지워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잘한 걸 칭찬하는 데는 인색한 반면 개인적인 아쉬움을 자제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불명확하게 언급한 점은 제 잘못입니다. 정여원 씨와 팬들께 사과드립니다. 제게 쏟아진 비난 중에 성폭력 문제에 무딘 것 아니냐는 등의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뉴스와 SNS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폭력에 관대했는지를 여러 차례 비판적으로 지적해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왔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인 씨는 제 트윗글에 대해 수상 소감은 연극이 아니며 시청자와 창작자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도 바로 그런 연기대상 시상식입니다. 상을 받는 배우들에게 무슨 대단한 연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느꼈던 소감, 동료 배우들과의 에피소드, 시청자 반응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진솔하고 인상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 역시 시상식 무대에만 서면 왜 연기를 못할까? 라는 제 트윗의 마지막 구절 때문에 해명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인스나 다른 배우들께서 그 마지막 표현에 불쾌하셨다면 역시 사과드립니다. 유아인스의 2년 전 수상 소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준비된 연기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과 귀에 들어온 건 톱클래스 연기자다운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연기였으면 훌륭했고 즉흥적인 멘트였다면 놀라운 감수성입니다. 좋아하는 배우의 언행에 대해 호감을 표시했다가 역으로 비난을 받으니 당황스럽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전 12월 31일 제새해 계획회는 적극적으로 SNS 활동을 하면서 소통이란 것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공부를 해보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솔직히 호기심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좋아했던 배우 두 명과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고스풍에 대해 배워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여원 씨와 유아인 씨 팬으로서의 관심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